장진영, 신영석, 이준호, 정하율, 유현민, 박상우, 택, 이상준 계속해서 잡아냈고요. 이번에 외곽에서 석점놀입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을 잘 이용했고, 자 이번에 이 패스가 연결이 됐고 올려놓습니다. 네, 양들 이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경기를 보이는 게 놀라운데, 미드레인지 슈팅 들어갔습니다. 오늘 다시 보기가 나가는 사이 강민성의 석점이 나왔죠. 아, 그리고 역습 레이업.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의미로서는 이 경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건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DB는 이번에 안쪽으로 파고드는데 더블팀에 걸렸고, 외곽에서 석점, 고건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당황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 박범의 폭풍같이 박범의 힘있게 그리고 핸드원. 당황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 박범의 폭풍 박범의 힘있게 그리고 핸드원. 나이스. 아직 안쪽에서 박범영. 네, 지금 17번에 연습에 노리는데요. 빠릅니다 도윤성. 그러나 도윤성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도윤성 골밑에서 득점. 골밑 득점 성공. 자, 이 속공이 이루어지는데요. 마네트가 허비서 빨라요. 빠릅니다. 허비서 직접 올라갑니다. 아, 그러나 자, 그러나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자, 안쪽 에이패스 안쪽으로 이준호가 시작. 자, 치열해요. 치열합니다. 챘습니다. 자, 역습 가져요. 비었어요. 노마크 찬스. 노마크 기회. 레이업 성공.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 찬스. 외곽에서 석점. 석점 또 들어갔어요. 고건의 준비가 좋았어요. 네, 빠르게 두 명 사이. 도윤성, 도윤성 골밑 직접 들어가진 않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외곽으로 오늘 고건 석점 좋은데요. 자, 고건의 이번엔 인사이드 백샷 증명해냈고요. 자 지금은 박범영이 들어가면서 레이업. 리바운드 싸움 또다시 삼성이 잡았고 결국 마무리합니다. 네 지금 사실 됐고요. 자 역습에 나섭니다. 빨라요. 빠릅니다. 직접 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이상현 핸드원 성공했습니다. 자 살짝 공을 아무리까지 완벽했더라면 멋진 득점이 될 뻔했는데요. 야, 지금 다툼 치열합니다. 헤드볼 선언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네 이번에 허민서 과연 어떤 플레이할지. 유로스텝 득점. 야, 저희 목소리가 또 바로 앞에서 들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도윤성의 득점 성공. 강민성에게 전달 아웃넘버 골밑에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강빈이 던집니다. 라인 밟고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민성의 리바운드. 높아요. 직접 풋백 득점. 네. 한번 욕심을 내봤어요. 왼쪽에 강민성이 있었거든요. 네. 신영석 빠르게 득점. 도윤성 코너 쪽에서 두 명에 갇혔습니다. 박범영 그대로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네. 끊어냈습니다. 고건의 속공. 직접 하겠죠. 이문성 앞에 고건 빠르게 득점. 정말 아쉽습니다. 고건. 네. 강민성 스텝. 넓게 두 점 올려놨습니다. 수영 1대1 하겠죠. 이번엔 안쪽 골밑 득점. 네 높이에 우위가 있죠. 페인트존 안쪽 빼줬습니다. 박범영 두 점 림 떨어집니다. 엔드원으로 더블팀 패스 안쪽 투입하는 과정 끊겼습니다. 그리고 함수영에게 이질 레이업 들어갑니다. 수영 순식간에 비었죠. 파고듭니다. 이문성 득점 성공.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버스 레이업 떨어집니다. 네 지금 좋은 엔드원 플레이가 나왔어요. 득점이 짧았어요. 네 앞으로 베이스볼 패스 이준호 받아서 이즈 레이업 림 안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열 넉점 차까지 따라온 원주 DB. 아 하지만 곧바로 또 이문성이 찬물을 예 끼었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 성공 원주 DB. 빨라요 신영석 함수환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신영석 두 점. 플레이 공격 상황 장진영 직접 올라갑니다. 그리고 왼손 레이업 성공. 빠른 전개 이준호 오른쪽에서 막혔어요. 김준호. 네 지금은 조금 무리였죠. 네.
이어 있어요. 도윤성 왼손 레이업 마무리. 코트를 굉장히 천천히 하네요. 안 한 거죠. 네. 미드레인지 점퍼 깔끔하게 림을 통과합니다. 허민서 돌파 시도. 많은 선수 사이에서 깔끔하게 2점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자, 사이드라인 아웃됐고 계속해서 네. 코너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레이업 들어갑니다. 코너 0점 맞추고 던집니다. 강민성 짧았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갑니다. 비었어요. 좌중간 45도 석점 림 안쪽 떨어집니다. 서울 삼성입니다. 네. 장준호의 석점. 오, 들어오자마자 석점을 성공시킵니다. 오, 저랑 감독의 역할,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저 강빈 빠르게 돌파 붙여넣고 메이다진 못했습니다. 임 함수환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갔습니다. 아, 제가 다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호! 오호! 블락샷 이상윤! 번호택 빨라요. 번호택 직접 돌파해서 2점. 김준호 득점! 네. 이준호의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방으로 권우택 끝까지 진지한 권우택 왼손 레이업 득점.